공부는 잘해요? 뭐 이번엔 국어 1등급? 인간미 없네. 그럼 취미는? 아마 게임? 응? 게임하는 남자 착연만으로 충분한데. 또 다른 건 더 아는 거 없어요? 너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려고 동맹하자 한 거야? 네. 잠시만 기다려봐요. 질문할 거 더 있으니까. 그럼 이건 어때? 걔 미술학원 여기 근처니까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. 갈래? 그러고 보니까 너 기현이랑 엄청 닮았다. 안 닮았거든요. 아 그래? 근데 어떻게 셋이 같이 왔어? 몰라. 학원 앞에서 만났어? 아 나 왜 차기현 찾으러 왔어. 차기현 여기 있는 거 맞아? 언제부터 연락 안 되는데? 몰라. 아무튼 여기 있어. 요즘 공부 학교에서만 하거든. 그럼 들어가자. 가보자. 그래. 오늘 이거 언니 줬어? 저거 한번 열어볼까? 어? 열리네? 아 잠깐만! 근데 들어가도 돼? 언니, 안 걸리면 돼요. 아유. 아 진짜 안 되니까. 자기야 언제 닥쳤지? 알아서 빨리빨리 찾자. 야 잠깐만 귀신 나오는 거 아니겠지? 헐 볼펜 귀신? 어 너도 알아? 알죠 완전 유명한데. 아 소름끼쳐. 그럼 저희 둘 셋 나눠서 찾아요. 제가 나 네 둘이랑 다녔네. 네? 아니 아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. 그러면 이렇게 셋 이렇게 둘 맞지? 응. 들어가자. 그래. 내가 간다 차기야. 아 좀 놔요. 네 놓치면 빨리 찾자.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공부한다더니 사라진 것 같은데. 도망간 거 아니야? 널 안 무서워? 아, 나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. 의외네. 여기 있나? 자기야! 아, 얘 어디 있는 거야? 야, 자기야! 아, 있나? 어? 뭐야? 귀신이 떨어뜨리고 있나? 설마. 무섭지? 무섭네. 치. 나 이거 멍 때릴 때 자주 하는데. 나도. 줘봐. 무서워? 아니. 안 무서워? 다 그냥 언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. 차라리 알지도 못했다면 상상도 못할 텐데. 방금 들었어? 뭘요? 그럼 덜 무서울 텐데. 이거 깜짝 놀랐네. 아 오래 잤네.
뭐야? 종준이요? 뭐야? 핸드폰 왜 이래? 자기야. 예은아. 점점 커지잖아. 진짜 학교 불어 왜 다 꺼져 있는 거야.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? 아 왜 그래 오빠. 나 진짜 네. 계속 뒤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? 미안해. 많이 놀랐지. 아, 저 왜 그래? 무섭게.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. 귀신 같대? 살짝. 근데 아까 볼펜 소리 나던데 그건 뭐야? 아. 주웠거든. 하지 마요. 뭐? 이거? 야. 무섭다잖아. 그만해. 너 괜찮아? 우리 그냥 다 같이 찾으러 다니자. 3반 교실 가봤어? 아니 3반은 너네가 있었던 거 아니야? 우리도 안 갔는데? 너네가 간 줄 알고. 그럼 3반 교실 가보자. 가자. 그래, 자기현. 넌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?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되니까. 아 그리고 너랑 차연이 나 공부 못한다고 놀렸잖아.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? 어? 아니 미안. 야 네가 왜 여기 있냐? 빨리도 물어본다. 너가 데려왔냐? 아니 나랑 같이 왔어. 왜?
아니 무슨 상관인데 누구랑 오든 말든. 아니 이게 진짜 오빠 말하는 데야? 저 좀 빨리 야 들어와 봐. 야 이씨 야 네 뒤에 귀신 있어 이 새끼야. 괜찮아? 어 괜찮아. 남매들은 진짜로 저렇게 싸우는구나. 실제로는 처음 보네. 근데 사람들은 왜 귀신을 무서워할까? 진짠지 가짠지 모르니까. 어떤 사람들은 진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고 하잖아? 귀신은 귀신은 그냥 귀신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? 어때? 무서워 이렇게 하면? 귀엽네 귀신. 뭔가 무서울 수 있지. 기마랑 클템 얘기밖에 없네. 클템 쓰레기. 클템이 클템함. 헐 기마나 존나 여신님. 헐 기마나랑 여부랑 얼굴 존나 비교됨. 못생겨. 진심 기마나 내 스타일. 인정 기마나 존예임. 여보란 말고 김하나가 방송하면 안 됨? 얼굴도 별로. 김하나 방송 원하는 사람 김하나 손? 김하나 유튜브 없음? 김하나 방송하면 구독하기. 무조건 구독. 여보란 말고 김하나 방송 고고. 헐 준이. 김하나 개이쁨. 아. 안녕하세요 여보람입니다. 제 친구에 대한 댓글이 많은데 제 친구는 잠깐 저를 도와준 것 뿐이고 방송은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제 친구에 대해 언급은 하지 마라 주세요. 아! 아 깜짝이야. 야 너 머리 좀 묶고 다녀. 왜? 아, 뭐 하고 있었어? 아 사람들이 너 방송 안 하냐고. 방송? 클템. 클템. 괜찮아? 괜찮아. 하나야. 선생님이 너 오래. 아, 응. 하, 진짜 몇 명째냐. 상담만 하면 애들이 울면서 들어와. 보람아, 나 다녀올게. 잘하고 와. 김아 화이팅! 서현대 신방과 화이팅! 뭐야 여기 댓글 물타기 오지네. 여보람 별로임. 한 가지 없어 보임. 그냥 채널 삭제해라. 삭제? 아니 이 새끼들이 씨. 야 그래도 돼?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플에는 악플. 아씨 뭐야 아빠랑 줘 내 폰.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뭐가? 이런 걸 왜 다 달아주고 있는데? 너만 손해야. 야, 넌 남자친구가 돼서 차라리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. 됐어. 네가 할 거 아니면 내놔. 이런 거 그냥 나 무시하라고. 그럼 덜 서운했을 텐데. 이게 지금 무시하게 생겼냐고. 얼마나 억울한데. 그러니까 그냥 아예 보지 말라고. 야, 왜 화내. 나도 속상해.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! 너는 그러지 마! 아이씨. 야, 차경! 난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건데. 아니, 쟤도 걱정돼서 그럴 거야. 얘들아. 나 서현대 못 갈 것 같아. 근데 언니 진짜 귀신 같긴 해요. 아 그래? 아, 이렇게 하면? 아,
씨, 아, 욕한다. 아니야! 그거 꺼도 그냥 귀신같이 생겼어요. 아, 그래? 아니, 뭐 저렇게 보면은 귀신같진 않은데. 아니야. 나 아까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언니랑 마주쳤는데 진짜 나도 너 새끼처럼 기절할 뻔했다니까. 어? 나 화장실 간 적 없는데? 아, 뭔 소리예요. 언니 나랑 마주쳤잖아요. 저 인사도 씹었으면서. 아니야, 나 진짜 화장실 간 적 없어, 그치? 응. 얘 나랑 쭉 같이 있었는데. 야, 응. 너네 장난치지 마. 아, 아까 2층 여자 화장실에서. 뭐야?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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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. 뭐래? 야, 늦었어.